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 크로아티아 자체 그 역사 이야기를 한번 좀 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아티아 현재 유럽에서 이렇게 영토 비중이 작아요. 여기 지금 유럽 대륙의 그 지도 중에서 굉장히 그 좁은 범위 있죠. 한반도보다도 좁아요. 한반도보다도 좁고요. 발칸반도에서 그 유고슬라비아였던 나라들이 함께 월드컵을 하자? 그런 얘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총칼 들이밀고 싸웠는데 그런 나라들끼리 월드컵 하겠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쓰는 문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중에서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는요. 문자도 두 개예요. 라틴 문자고 키릴 문자 써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어가 있고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헝가리어, 터키어, 영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다 써요. 막장이죠. 자, 그래서 그 자국어 명칭은 흐르바츠카라고 부르는 국어가 있어요. 또 자체 국어가 있어. 그리고 북한은 이 크로아티아의 언어를 흐르바츠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그 한국어로 크로아티아라는 그 한글 표기 그리고 크로아티아 영어 표기는요. 현재의 영어 철자가 좀 그대로 있긴 한데 로마 시절에 크로아티아라는 표기를 이미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발칸반도에서요. 크로아티아가 이 세르비아하고 그 이제 세르비아하고 결별해서 독립을 선언한 계기는 물론 그 뭐냐? 인종 그 민족도 조금 다르기는 해요.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인하고 세르비아인 좀 민족 구성도 복잡하지만요. 그 세르비아는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 동유럽권에 그 뭐냐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죠. 그 약간 지금 성물 그 우리 그 여러분들 혹시 성당 가면요. 성당 가면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셉 성인의 상이라든지 그런 성모상 그런 되게 그런 성인들을 그 조각한 그 성상이 있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성상을 만들어요. 왜냐면 그 성인들은 가톨릭에서의 그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공경의 그 숭배가 아닌 공경의 의미로 그 성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상을 만들 때 성상 중에 정말 한국식으로 그 비녀를 딴 성모님이 있어요. 비녀를 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정말 한국식으로 그런 거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 성상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데가 정교회예요. 그 동로마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정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 정교회 그 성당이 있어요. 근데 유고슬라비아의 그 대부분은 이 정교회를 믿는데 크로아티아는 가톨릭 성향이 좀 강해요. 현재도 가톨릭 신자가 크로아티아 인구 중에서 한 87%는 돼요.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 출신이 75%, 세르비아 출신이 12%가 1997년 통계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북쪽의 슬로베니아가 좀 더 그 뭐냐 이탈리아하고 또 그 또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슬로베니아가 그 크로아티아보다 슬로베니아가 영토가 더 작아요. 그 슬로베니아하고 그 슬로베니아하고 그 약간 체코 그런 슬로베니아하고 체코하고 그
그 사이에 그 낑겨 있는 나라가 슬로베니아예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체코, 이탈리아 그 삼각 사이에 그 끼어 있는 슬로베니아. 그 슬로베니아 그리고 아니다. 헝가리구나. 어쨌든 슬로베니아, 뭐 헝가리, 세르비아, 뭐 몬테네그로,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땅들이 다 섞여 있어요. 굉장히 그 약간 그 나라의 모양이 약간 그 부메랑 모습을 닮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약간 부메랑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세개 지역이 나뉘어요. 중부 지역, 그리고 서쪽에 이스트리아 반도, 그리고 그 남쪽에 달마티아. 이런 그 대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관광지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스트리아 반도하고 달마티아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 남쪽에 이제 그 여름이 엄청나게 덥거든요. 지중해성 기후인데 이쪽이 얼마나 덥냐면요. 그 가장 남쪽 끝에요. 우리 그 포카리 스웨트 손예진 씨가 그 광고 찍은 장소던가요, 거기가? 손예진 씨가 그 광고 찍은 장소였던 그 아니다 손예진 씨인가 아니면 다른 모델인가 어쨌든 그 포카리 스웨트 그 광고를 찍었던 그 두브로브니크가 그 크로아티아의 가장 남쪽 끝에 있어요. 남쪽 끝 지역에 그 포카리 스웨트 그 광고 찍었던 그 나라가 있어요. 그렇구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남슬라브계구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족이 그 게르만계가 이제 많이 갈리잖아요. 게르만계가 이제 뭐 독일계, 뭐 폴란드계, 뭐다 독일, 폴란드 뭐 이런 쪽다 갈리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슬라브계. 사실 그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유는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구했어요.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줄게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가 사진 저장해서 좀 한번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두브로브니크. 글씨 좀 써줘봐. 오케이. 파일 저장되면 바로 띄워드릴게요. 파일이 저장이 되면요, 이 크로아티아 지도 빼고 두브로브니크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아니 내가 왜 이거를 고르니? 지금 더워가지고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야? 거실에 아직까지도 에어컨 키고 있었어? 두브로브니크. 자, 이 두브로브니크가 여기에요. 그 우리가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찍그 보잖아요. 딱 거기에요. 여기가 그 아름답다고 소문난 두브로브니크. 두브로브니크. 여기가 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됐냐면요. 그 비잔틴 제국의 땅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에서 해체된 땅이거든요. 이쪽 땅은. 이쪽은 오스만 제국에서 해체된 땅이어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로마 제국 말기에 비잔틴 제국으로 쪼개져 나온 그 요새에서
여기가 그 비잔틴 제국의 그 요새. 비잔틴 제국의 성이 딱그 바다의 그 절벽에 여기저기 그 성벽 보이죠? 저게 그 비잔틴 제국 시대 때그 세워졌던 성이에요. 응. 정말 요새예요. 완전히 반도 끝에 있어가지고 그 삼면이 바다니까 공격이 힘들어요.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고, 그리고 여기 항구가 있죠. 그래서 그 잠깐만요. 미디어에서 왕좌의 게임 그 촬영지 또 여기에요. 왕좌의 게임 촬영지도 여기고요. 잠깐만요. 다시 크로아티아 계열로 넘어가 얘기로 넘어가면 유럽에서요. 그 키가 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 20대 초반 남자들의 평균 키가 182cm고요. 여자가 평균 키가 168cm예요. 나보다 크네? 뭐 내가 여자들 그러니까 168cm면 제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일어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네. 그런 그 크로아티아 여자들이에요. 네. 키 그렇고 그키 194cm 분포도가 상위 3%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패션 모델들 중에서 크로아티아 출신들이 꽤 많고요. 그 뭐냐? 디나르 알프스 인종이라고 약간 그 분류하던 적이 있어요. 한때는. 하지만 근데 그건 가설이었고요. 현재는 발칸반도의 슬라브족들이 민족적으로 엄연히 슬라브족이 맞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고, 넥타이. 우리가 그 목에다 매는 넥타이가 이 크로아티아에서 그 기원이 돼요. 크로아티아에서 군인들이 목을 보호하기 위해 둘렀던 목수건인 크라바트가 있어요. 이 크라바트가 그 지금의 넥타이가 된 거예요. 17세기 때그 30년 전쟁이 있어요. 종교 전쟁 중에 30년 전쟁이 있는데 그 크로아티아 군인들 때문에 유럽 전역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크로아티아는 가톨릭 신자가 87%예요.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가톨릭 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왜냐면 발칸반도의 대부분 나라들은 정교회가 강세예요. 정교회 그 동유럽의 그리스도교라고 할수 있는 그 정교회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세르비아인하고 보스니아인하고 크로아티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성당 다니잖아요. 제가 성당 다니니까 약간 열쇠고리 이런 데다가 뭐 성모상 아니면 뭐 십자가, 응? 예수님 딱 박혀있는 그 십자가 그런 거딱그 열쇠고리에 넣고 다니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으면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종교가 같다고 형제님 막 이러겠지. 그래서 스포츠 가장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역시 축구예요.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첫 출전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첫 출전 때 그때 일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그 다른 한 나라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자메이카 그때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일본이 한 조였는데 그때 일본이 3패로 꼴찌가 되고 자메이카도 일본한테 이겼고 아르헨티나가 3승을 했고 크로아티아가 이때
2승 1패로 H조 2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때 국민 영웅이었던 슈케르는 현재 크로아티아의 축구협회장이에요. 현재 회장이에요. 축구협회 회장, 협회장이에요. 현재 슈케르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요. 근데 그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가 얼마나 파란을 일으키냐면요, 8강전에서 월드컵을 당시에 세 번이나 우승을 했던 독일을 격파를 해요. 그것도 독일을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요, 독일을 3대0으로 이겨요. 1994년 프랑스 월드컵 8강전에서 독일을 3대0으로 이겨버려요. 하지만 4강전에서 당시 개최국이었던 프랑스를 만나서 패하죠. 패하고 이제 3-4의 결정전으로 가서 당시 거스 히딩크가 감독으로 있던 네덜란드를 상대로 2-1로 이겨요. 그래서 첫 출전에 월드컵 3위를 해요. 첫 출전에 3등. 괴물이죠. 참고로 근데 그때는 네덜란드가요, 그때 준결승전에서 브라질하고 승부차기를 했었어요.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어쨌든 어쨌든 브라질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브라질은 그리고 결승전에서 프랑스한테 3-0으로 발렸죠. 그래서 그 3위를 했고요.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 때는요, 그 G조에 배정이 돼가지고 조별리그를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조별리그를 할 때 이제 첫 경기 멕시코한테 졌고요. 두 번째 경기를 이탈리아를 잡았어요. 이탈리아한테 이겼어요, 크로아티아가. 놀랍게도.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조 2위가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16강전 이거 크로아티아랑 붙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경기 때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겼죠.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경기 때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때 그 김남일 코치가 데뷔 첫 골, A매치 데뷔 첫 골을 넣었던 장소예요.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개장 경기에서 그때 데뷔 첫 골을 넣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우리한테. 서울 월드컵 개장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개장 경기 상대였던 그런 나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겨봤으니까 우리 16강전? 우리 이겨서 8강 가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8강 상대 스페인?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그 우리 그 월드컵 기간 중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 지방선거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그때 이제 그 G조의 3차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6강 갈게 유력했으니까 16강 상대가 누가 될지 다들 경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중3일 때 저도 그때 경기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G조의 1위 경기인 이탈리아하고 그 이탈리아하고 멕시코의 경기가 이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 경기가 편성이 돼 있었던 이유는 당시 G조에서 탑시드를 받았던 나라는 이탈리아였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그때 1승 1패로 굉장히 그 위기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를 편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16강 상대는 누가 될까, 그게 관심사였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경기였어요. 원래 딱히 그 지방선거 개표방송 때문에 편성 안 하려고 했던 경기였대요. 그 일부 방송사에선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우리가 16강을 갈 것 같으니까 그 16강 상대를 보기 위해서 그 편성을 했던 경기인데 그때 이탈리아하고 멕시코가 비기고 그때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한테 진 거예요. 그 남미의 약간 그 강호는 아니거든요, 에콰도르는. 그 에콰도르한테 져서 3위로 탈락해버렸어요, 크로아티아는.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사실 2002년 땐 그랬고 아마 2006년 때도 나왔던가? 그 2006년 때 그때 부진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크로아티아는 2010년에는 월드컵 본선 자체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2014년 때 다시 출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번을 그 기간 중에 3번의 월드컵 본선을 나왔는데 3번 다 조별리그에서 삽질을 해요. 조별리그에서 삽질을 했고 그 유럽에서요. 그 우리나라의 그 붉은 악마처럼 그 집단 서포터즈 그룹이 토르치다라고 있어요. 그 토르치다라고 그 NHK 하이두크 스플리트라는 팀의 그 클럽의 팬이에요. 우리나라의 그런 붉은 악마처럼 그런 유럽 최초의 그 클럽 서포터즈가 나왔던 그 크로아티아 나라가 있고요. 그 우리나라 K리그 출신 선수로는요. 이제 한국에 귀화한 선수 야센코 사비토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인데 이 모계가 엄마 쪽 핏줄이 크로아티아 출신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야센코 사비토비치는 축구 선수로는 K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너무 계속 K리그에서 뛰니까 나는 I love Korea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해요. 그래서 그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그 성남이라 그리고 수원 삼성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 이런 데서 뛰면서 그러면서 한국 이름이 이 사비이 돼요. 사비토비치의 그 사비토비치의 약자로 사비라고 불렸거든요. K리그 등록 이름은. 그래서 한국 이름이 이 사비이 됐어요. 이 사비 이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뚜레라는 선수는 등록 이름이 뚜레고 제바드 투르코비치라는 선수로 역시 부산 아이파크하고 성남 일화에서 뛰었어요. 몬테네그로 출신인데 국가대표는 크로아티아로 뛰었었어요. 그 선수가 뛰었고 그리고 마토 네레틀라크 이런 선수들이 그 K리그에 뛰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이제 뛰게 되죠. 근데 지금 크로아티아 대표팀 선수를 보면 되게 안쓰러운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조별리그부터가 역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별리그에서 3승을 하긴 했는데 그 3승이 만만했던 경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첫 경기가 맨날 그 죽음의 조에 배정돼가지고 맨날 그 극한 서바이벌을 거치는 그 나이지리아가 있죠. 나이지리아하고 첫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상대가 아르헨티나였죠. 전 대회에서 결승 진출했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했죠. 물론 아르헨티나가 한순간 실수를 해버린 마당에 경기 후반에 겁나 꿀잼 경기가 돼버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통쾌한 기분 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중계했을 때 굉장히 웃겼잖아. 막 새벽 3시 경기였는데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그때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는 3대0으로 이겨버리죠. 그 20년 만에 복수한 경기죠.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월드컵 첫 출전이었지만 그 유럽 예선에서 조 1위를 했던 나라였죠. 일단 조별리그부터가 힘들었어.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조별리그부터가 힘들었고 그리고 16강전 승부차기 8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하고 또 승부차기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하고 또 연장전 그래서 3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고 결승전까지 올라온 역대 최초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안쓰러운 생각이 든 거예요. 되게 많이 안쓰럽고 안쓰럽고 좀 뭔가 계속 그런 되게
뭔가 극한 경기만 치르고 올라왔잖아요. 승부차기 연장 후반 뭐 이러니까 세 경기 연속 완전 극한 경기만 치르고 올라와가지고 뭔가 되게 뭔가 좀 동정심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런 스토리? 계속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건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유럽권에서 러시아가 지금 탈락을 해가지고 동유럽권에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온 건 지금 소련이 역대 최고 기록이 4위거든요. 러시아가 역대 최고 기록이 4위인데 진짜 이 물론 동유럽권에서 결승에 갔던 나라는 헝가리도 있어요. 헝가리도 있는데 우리나라 9대0으로 이겼을 때 그때 결승 올라갔어요. 헝가리는 9대0으로 이겼을 때 어쨌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뭔가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죠. 사실 근데 크로아티아가 조별리그 때 굉장히 지금 힘든 조별리그를 치른 이유가 크로아티아는 지금 그 원래 대표팀 엔트리를 23명까지 짤 수 있는데 그 23명 중에 한 명을 집에 보내고 22명으로 월드컵을 치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한 명이 그 원래 좀 꽤 유명한 선수였는데 나이지리아고의 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경기 후반에 감독이 야 너 교체 투입을 지시를 했어요. 근데 교체 투입을 해야 되는 선수가 오 감독님 나 등 아파요 나 뭐 지금 못 뛰겠어요 하고 교체 출전을 거부를 해요. 나 아파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그 팀 트레이너가 팀 닥터가 이 선수는 뛰면 안 된다 하고 인정한 선수는 아니에요. 인정을 했었으면 감독이 어 그래 어 빨리 회복되길 바랄게.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다가 부상을 당한 선수는 보통 그래요. 근데 조별리그 첫 경기에 출전하기도 전에 어우 감독님 나 등 아파서 못 뛰겠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이제 속으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래 오늘은 나가지 마 하고 자 그 일단 앉혀놓고 경기가 끝나고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단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선수단 전체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한 명의 선수를 조별리그 도중에 집으로 야 너 너 아프면 이거 월드컵에 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 너 집에 가. 준비 안 했으면 집에 가. 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요. 진짜로. 응. 진짜로 지금 대표팀 현재 이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로아티아가 이제 결승 진출해가지고 최소 은메달은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은메달은요. 선수단에 FIFA가 무조건 50개씩 선수단에 그 메달을 수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탈한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거 메달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FIFA가 의견을 냈 그 FIFA 측의 발표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메달 수여는 선수단의 의사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박종우 선수도 그 물론 올림픽은 FIFA가 아닌 IOC가 하지만 그때 그 이제 일본한테 이기고 동메달 땄을 때 그 티셔츠 안에 그 독도는 우리 땅이 있었잖아요. 그때 약간 그 난리가 됐었을 때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선수단에서는 메달 수여를 했죠. 병역 혜택 받았죠. 그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크로아티아 선수단이 결정을 하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크로아티아 선수단이 그 선수한테 과연 메달을 줄 것인가? 문제는 선수단 전체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선수를 집에 보낸 거예요. 안 주겠죠? 일단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테니스에서는 2001년 윈블던 대회에서 고란 이바니세비치가 우승을 했었고요. 2014년 US 오픈에서는 마린 칠리치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 스포츠 쪽에서는 농구, 핸드볼, 수구 해가지고 남자 핸드볼이 올림픽에서 두 번을 우승을 했고요. 올림픽에서 두 번 우승했고요.
그리고 수구는요, 올림픽하고 월드리그에서 가끔씩 우승 많이 해요. 그 수구는 진짜 크로아티아가 잘해요.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그 마이클 조던이 있었을 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때 식스맨 중에 한 명이 토니 쿠코치가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야구. 야구는 2014년 때그 유럽 야구 선수권 대회 때 2014년까지 최상위 디비전 A조까지 유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국 리그도 운영을 해요, 나름. 자, 그러고요. 약간 그 크로아티아하고 호주하고 약간 좀그 국가 관계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 정권 때에 지쳐가지고 이 생계를 위해서 호주로 대거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그 크로아티아에서 호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들이 호주에서 그 프로축구 클럽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호주 대표팀에도요, 크로아티아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주 선수들 중에 약간 유럽 선수들 닮은 선수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그때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고요. 그 문화 쪽에서는요, 막심 무라비차라는 사람이 그 크로아티안 랩소디라는 그 음악을 그 경음악을 그 작곡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막심 무라비차가 있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방송 중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사람 있죠? 가브리엘이 그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 가브리엘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 현재 그 가브리엘 그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 가브리엘이 제가 알기로 지금 트레잔터 소속 그 크리에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 트레잔터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트레잔터 크리에이터고요. 그 혹시 여러분들 스트라트 아세요? 스트라트 하면 대표곡 있죠. 쉬즈건 막 레이기 데 왓츠 사이런 뭐그 노래 그 불렀던 그 쉬즈건. 스트라트의 멤버인 그 메인 보컬 밀젠코 마티에비치가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가 고향이에요. 그 사람이 고향이 그 사람의 고향이 그 자그레브 그 쉬즈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렇고 그 외교관계의 베프는요, 베프는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던 나라들하고는 사이가 당연히 안 좋고요.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는 네오미라는 바닷가 지역을 두고 영토 분쟁이 있고, 슬로베니아하고도요 그 영토 몇 군데를 두고 분쟁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하고는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세르비아하고는. 그래서 최근에는 2017년 7월 12일에 크로아티아하고 슬로베니아가 영해권 분쟁 그 관련 회담을 열었지만 결국 해결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 나라들하고는 크로아티아는 별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렇고요.
대한민국은 크로아티아의 1992년 4월에 승인해서 그해 11월에 공식 수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01년부로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크로아티아에 갈때 비자 없이 갈수 있어요. 크로아티아에 우리 여행하러 가고 싶으면요, 비자 없어도 여권만 있으면 갈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18년 9월부터 이번에 그 크로아티아하고 관계 좋잖아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는요, 인천공항에서요, 인천공항 2터미널에 가시면 대한항공편으로 자그레브까지 직항을 탈수 있을 거예요. 자그레브까지 직항이 대한항공에서 개통을 하게 돼요. 2018년 9월부터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 있잖아요. 2터미널 가시면 탈수 있어요. 9월부터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EU에는 2013년 7월 1일에 28번째 회원국이 됐어요. 그러고요. 현재 화제의 인물이 있죠? 크로아티아의 대통령?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러시아하고의 8강전 때. 러시아하고의 8강전 때, 뭐냐, 직관을 왔었죠. 소치로. 그때, 8강전이 소치에서 열렸을 때, 그때, 직관을 왔었어요. 이미지 세창에서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 사람을 이미지 저장.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지금 여자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멕시코랑 경기할 때그 경기장 와서 그 직강 그 직관을 해, 직관을 했었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현재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굉장히 지금 여는데 좀 약간 오래 걸리고 있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거든요. 왜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크게 나와? 이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크로아티아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치 동계올림픽, 소치로 개최국 러시아하고의 8강전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직관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뭐냐, 굉장히 뭐냐, 경기 직관할 때 굉장히 뭐냐, 푸처 핸즈업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크로아티아의 이 대통령이 굉장히 반전 있는 매력을 지닌 분이에요. 얼마나 반전 있는 매력을 지녔냐면요. 제가 이거는 화면 캡처로 보여줄게요. 네, 여러분,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이름도 참 길어요. 하여간 크로아티아 여자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의 젊은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 비키니 사진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요. 가짜 사진. 놀랐어. 진짜 사진은 아니래요. 합성 능력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크로아티아 대통령 굉장히 그 미모의 대통령으로 그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렇단 얘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고슬라비아의 역사,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독립해서 나온 크로아티아 역사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여자면 핫해. 그래가지고 그 뭐냐, 잠깐만요. 이 사진은 그 원래 그 사진 아니라고 하고요. 예. 제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 올릴 때그 부분에 대해선 주의라고 써야 되겠다. 그 수영복 사진은 진짜 사진 아니라고. 원래 그 실제 모델 사진 따로 있다고. 어쨌든 그 대통령 사진이 있고요. 자, 저장 안 해놓기 잘했네요. 진짜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네, 컨텐츠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월드컵 결승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눌게요.